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태백에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 취재를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주변에 풍사가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백산 도깨비가 알기로는 지금 시일이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 시간 내에 이것이 과연 순조롭게 완공이 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완공은 되겠지만은 하자 없이 잘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주변 풍경이 다소 걱정스럽기도 여러분 합니다. 자, 주변 환경이 외국에 어디 저 아주 뛰어난 관광지를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선 수감리 알파인 경기장.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사하시는 관계자들의 어떤 바쁜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깔끔하게 안전하게 마무리가 돼 가지고 자, 외국 선수들이 오셨을 때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하게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고 좋은 성적이 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동계 올림픽 자, 정선 알파인 스키장 주변을 한번 취재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수들 숙소인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아주. 아이고, 정선 수강골에 아주 천지 개벽을 했네.
나그? 뭐야 이거? 중산들이야 이거? 따그 한다 따그. 아 여러분 여기 공사 현장에 따그 따그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인부들이 많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따그? 형님, 따그? 아, 따그. 어이구, 좋다, 따그. 자, 아득히, 아득히 저 멀리로, 평창 알파인 스키장에, 멀고 먼 슬로프가,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깨비가, 청선 나와가지고, 청선, 알파인 스키장, 공사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아주.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시설은 여러분, 그 선수들 숙소가 되겠습니다, 선수들. 생각해보니까 천지개벽을 여러분 했습니다. 천지개벽. 자,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 활강 스키장이 건설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호평을 할것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훌륭하게 득하니 여러분 거의 완공돼 가는 모습을 서서히 그 위용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남은 50일 동안 안전하고도 튼튼하게 자, 세계인의 축제를 성공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모두가 한번 성공적인 공사 마무리 자, 전 세계인들이 극찬하는 그런 활강 경기장이 한번 되기를 한번 잔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 맞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백산 도깨비가 아는 상식으로는, 출발지와 종착지가,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이 근처가 유일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어떤 환경 손실에 대한 우려를 무릅쓰고 이 지역에 건설이 된 것입니다. 장하고 아주 널찍하고 멋진 모습. 자, 알파인 스키장 공사 현장을 도깨비가 취재를 하면서. 잘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자, 한번 확인, 하러 왔습니다. 확인. 자, 위에 지금 논다지기, 작업 차량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요 위에가 여러분, 여기가 피니시 라인이 되겠습니다. 피니시 라인. 피니시 라인 종착지. 저 위에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저 멀리에 있는 산이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출발지. 야, 자, 아름다운 정선의 알파인 경기장이 자 오랜 기간의 피와 땀으로 자 완공이 돼가는 아주 시원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눈밭. 아, 이거 좋네, 좋아. 이야. 아이고. 아, 멋진 모습. 아, 눈다지기, 작업을 하는 차량이 부지런히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경기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불과 여러분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이고 자 가리왕산 1380인가? 멋지고 아주 시원한 풍경이 화면에 여러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 자, 전 세계인의 축제. 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활강 스키장 자, 마무리 마지막 공사가 지금 한창인 가운데. 자, 한백산 도깨비가, 한번 현장,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여러분, 청성군, 북평면, 아, 입이 얼었네. 수감리, 공사 현장을 여러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관계자들께서 바쁘게 분주하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주변의 풍경이 아주 하늘에는 금방이라 눈이 올 듯한 먹구름이 저쪽에 어디나 가리왕산 정상에 잔뜩 끼어 있네요. 아이고 계속 시운전을 하면서 비상 유물을 발견을 하고 한치의 어떤 오작동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강 코스용 곤돌라.
8강 코스 선수들이 이용하게 될 곤도라가 쉴 새 없이 성강 하강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하자를 사전에 체크해 가지고 조금의 어떤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 반복적인 운행을 함으로써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운행 어떤 오작동이라든가 실수를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반복적 테스트를 통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할 수 있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끊임없이 눈 다지기가 계속되고 있고, 자, 까마득한 가리왕산 정상 모습이 아슬아히 여러분 올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지에서 피니시 라인까지의 어떤 표고차가 해발 800m에 이르는 그런 조건이 대한민국 여러분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정선 알파인 경기장 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돼 가지고 세계인들의 어떤 찬사를 받는 그런 경기로서 경기장 조건이 잘 갖춰지고 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한번 도깨비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현장에서 땀을 흘리시는 모든 근로자분들께 한백산 도깨비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 위에 여러분 무지개 비슷한 서광이 비치고 있는데요. 자,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